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48살) 소띠분들 올해부터 운이 열려서 이제 들어옵니다. 개운이 되어서 뭔가 운이 바뀌고 힘차게 내가 뛰어보자. 소가 굉장히 우직하지 않습니까? 미련할 만큼 우직하거든요. 쥐가 머리 위에 타고 와도 그냥 봐주는 친구들이거든요. 굉장히 성품도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남한테 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48살 소띠분들이 여태까지 남한테 베풀고 살았다면 자, 연말 기대하세요. 내년에 소가 뒷발질해갖고 뭔가 잡는 해년이에요. 앞발질해도 못 잡는 걸 뒷발질해서 잡는 해년이기 때문에 이제 49 되시는 거죠, 내년에는. 소띠분들 힘차게 달리셔도 괜찮겠습니다. 대박납니다. 올해 8월 달부터 운들이 굉장히 바삐 움직여요. 막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10월, 11월, 12월 내 뒤에 따라와 있으면 아, 올해 뭐라도 주워가요. 그래서 이 48살 소띠분들, 자, 내가 여태까지 뿌려놓은 게 있으면 걷어들여라. 곡식을 내가 여태까지 뿌렸으니까 이제 수확을 해야 되죠. 수확하는 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10월, 11월, 12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또 49이 되어도 누군가는 그러죠. 9수가 힘들다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개축생 소띠 힘내라 힘하고 응원해드릴 만큼 운이 상승 곡선을 하고 있으니 친구분 중에 아, 내 친구 소띠 있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48살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니셔도 대박나실 수 있습니다. 같이 이분이 투자하는 거 원래 위험한 짓은 안 하려고 하는 소띠들인데 투자를 하셔도 뭔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65살 원숭이. 아, 야갔어요. 굉장히 야가요. 장기가 많아요. 뭐 원숭이에서 장기가 많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갑니다. 뭔가 투자하고 뭔가 이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잘 보시는 분들인데요. 자, 65살 분들. 집 사면 금전운이 늘어납니다. 자, 그토록 운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10월달, 11월, 12월을 따진다면 11월달부터 운이 그냥 동꾸러미를 달고 따라오는 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65살 원숭이분들, 11월달 아, 나 추운데 무슨 집이야 하셨던 분들, 그때 연말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시작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후년에 들어오는 운이 66세 쌍운으로 치고 들기 때문에 원숭이와 소가 서로 상부상조하고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토닥토닥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은 대운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어느 띠가 운이 제일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48살의 소띠와 65살의 원숭이 띠를 꼽고 싶습니다. 48살 분들, 여태까지 움츠리고 내가 항상 뺏기고만 살았다. 나 이제 좀 뭔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나 금전을 벌었으면 좋겠다. 축하드립니다. 버실 수 있습니다. 정말 대운이 활짝, 아, 제 얼굴 보지 마시고요. 저는 보름달입니다. 보름달님처럼 활짝 들어와 있는 운이고요. 또 65살 원숭이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이 있는 그런 운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정말 내가 고생한 만큼 보상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운이실 걸로 보여지십니다.